네, 안녕하세요. 물리 강사 이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규철 T의 물리학원 개념 완성반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개념 완성반을 두 개를 개설을 하고요. 문풀 심화반까지 오늘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일요일에 오전 10시부터 1시 반까지 개설되는 개념 완성반 정규반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진행되는 2시부터 5시 반까지 진행되는 개념 완성반 두 번째 반이 있습니다. 두 반은 아예 등가의 수업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밑에 보시면 월요일 수업인데요. 10시부터 1시 반까지 진행되는 문풀 심화반까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 이야기 드리고요. 서론에서 우리 예비고위 친구들이 물리를 왜 선택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두 번째는 강좌 소개, 그리고 세 번째는 수업 운영 아닌데 개념 완성반 소개와 문풀 심화반 소개까지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끝맺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서론입니다. 첫 번째는 완화된 물리 교과 수준과 수능에서 유리한 과목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물리의 교과 수준이 굉장히 완화되었다. 1호 개정교육과정 이후 쉬워졌다라고 하는 건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1호 개정교육과정 전에는 물리가 대단원이 4개였습니다. 특히 그리고 마지막 4단원이 유체역학이나 돌림임 같은 킬러 문항이 두 문제나 포진되어 있던 가장 어려운 단원이었는데요.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그 4단원이 아예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보충 없이 말 그대로 4분의 3배된 교과가 지금 물리학 1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실제로 수능도 쉬워졌냐? 수능도 실제로 쉬워졌습니다. 개정교육과정이 반영된 첫 수능이 2일 수능이었는데 그 2일 수능 1컷이 50점 만점에 50점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이 쉬워지면 쉬워진 대로 그건 또안 좋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가장 최근의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2024 올해 시행됐던 9월 평가원 시험을 갖다가 등급컷을 한번 쭉 나열해 보았는데요. 불화생지를 갖다 다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보셨으면 좋겠는 건 최고점, 그러니까 50점 만점을 맞았을 때 표준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오는 과목이 무엇이냐? 물리와 생명과학이 표준 점수가 제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보였으면 좋겠는 건 뭐냐 하면 3, 4등급. 이 3, 4등급을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고3 올라가서 수능 봐가지고 3, 4등급을 맞을 건 아니지만 실제로 고3이 되게 되면 수능이 닫히게 되면은 최저 맞추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최저 맞출 때를 고려하게 된다면 3등급 컷 정도까지는 봐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3등급 컷이 가장 낮은 과목 역시 물리이고 4등급 컷도 가장 낮은 과목이 물리인데 심지어 30점 아래쪽에 형성되는 게 유일하게 물리 과목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동일 점수 대비 표준 점수가 이제는 가장 높은 과목이 물리다. 조정이 다 끝난 상황인 거고요. 낮은 점수로 등급 따기 좋은 과목, 다시 말하면 최저 맞추기 좋은 과목이 물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심지어 응시 인원조차 또 뒤집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물리가 가장 응시 인원이 적었었는데요. 이제는 화학이 제일 적고 물리가 좀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도 물리가 할 만한 과목이라는 걸 인지하고 유입되고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으로 가져가기 좋은 과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드리려고 했고요. 두 번째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는 건첫 번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수능 탐구 선택에 신중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물리 유리할 거란 이야기를 드리고요. 사실은 꼭 수능으로만 접근하지 않더라도 변화하는 입시 기준을 봐서도 물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공 적합성을 고려해서 정시와 수시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지금 기조에 따르면은 물리 과목이 물리랑 연관된 학과에 진학하려면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데요. 예를 들면 공대 주요 학과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물리와 연관된 학과들은 물리를 필수로 지정을 해버렸죠. 그건 이제 정시와 수시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기계항공, 전기전자, 그리고 이제 취직이 잘 되는 반도체, 다시 말하면 신소재 학과가 반도체 학과거든요. 서울대에선 등등이 이제 물리가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학과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심지어 의대조차도라고 적어놨는데요. 사실대로 말하면 의대는 물리나 화학 둘 중에 하나를 필수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물리가 수능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를 고른다면 요즘은 물리를 선택하는 추세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시와 수시 모두를 봤을 때도 입시 기준을 봤을 때도 물리를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대학보다 전공이 중요, 변화하는 사회라고 적어놨는데요. 사실은 이런 게좀더 원론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지 않나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대학 가기도 전에는
서울대만 나오면은 취직 걱정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대학 갈 즈음에는 서울대도 좋은데 서울대에서 이과를 나오면 취직 걱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단언컨대 앞으로의 사회는 그냥 이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과목을 택해서 어떤 전공을 택하냐가 굉장히 또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당연히 물리와 화학 또는 이제 더 말하자면 화학도 물리의 일부니까요. 물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28 대입 개편에도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캡처는 교육부 공식 영상에서 캡처를 한 거고요. 정책위원들이 Q&A를 했던 걸 제가 조금 따온 겁니다. 보시면 미래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공부해서 수능을 보라는 취지였는데 실질적인 모습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고 있었던 게 문제였다. 도움이 되는 과목, 미래 핵심이 되는 과목, 물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물리를 선택하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과목들을 수능으로 치르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유리한 과목, 특정 과목으로 쏠린다. 생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학 가시면 생지, 뭐 생명까지는 봐줄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은 정말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뭐 전략적으로는 좋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 물리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원론적인 지점과 전략적인 지점까지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물리를 선택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벼운 이야기고요. 이과 상위권의 촉도, 학업에서의 자신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 이과 친구들 물리를 선택한 친구를 이과 뭐 요즘은 조금 좀 줄어들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문화가 되게 있었냐면 이과에서 물리를 택한 친구들을 물리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학생들이 물리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프라이드를 되게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냥 물리를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할 수 있게 된다면 전반적인 학업에서의 자신감이 또 고양되는 게 굉장히 장점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까지가 서론을 조금 빠르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 강사 소개입니다. 제가 오늘 또 드릴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말이 조금 빠릅니다. 실제로 수업은 요 정도까지 빠르진 않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강사 소개는 이제 이규철이라는 강사이고요. 서울대 물리교육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물리교육과 졸업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실 더 궁금한 것들이 요즘 많으시더라고요. 당신은 그래서 정시로 갔냐 수시로 갔냐, 당신은 그래서 뭐 현역이냐 재수냐 삼수냐 이런 것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 이제 현역 정시로 들어가서 탐구 과목은 물리화학 봤습니다. 근본 과목 두 개를 봤고요. 그렇게 해서 입학을 바로 해서 4년 만에 칼 졸업을 하고 곧장 이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뭐 취직하지 않고 곧장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동대학원 서울대학교 과학교육과를 물리 전공으로 들어가서 석박 통합 과정으로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원래는 저는 이제 물리교육과 그 대학원에 가서 두 가지를 전공을 했습니다. 반도체도 전공을 하고 이제 그래서 반도체를 해서 사실 진로는 SK 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 쪽으로 스카우트 되는 게 원래는 저희는 그게 박사 따면 그게 고정적인 틀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리교육 쪽으로는 이제 물리 올림피아드 관련해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물리 올림피아드를 담당했기 때문에 교수님 아래에서 관련된 업무들을 보곤 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뭐 그쵸 반도체 쪽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세상의 부름에 이렇게 또 응해가지고 강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잘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강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설 엔젤 실무 컨텐츠 개발 및 출제팀 운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뒤에서도 얘기드리겠지만 제가 또 규모가 좀 있는 강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연구실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리교육과 친구들과 또 물리 잘하는 친구들을 갖다가 연구개발원으로 쓰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올해 만들어진 모의고사만 해도 20개, 30개가 넘어가게 되고요. 문항만 해도 천 문항이 넘어갑니다. 내년엔 당연히 더 많은 문항들과 자료들이 개발이 될 거고요. 그런 어떤 좋은 팀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현재는 다원교육 그리고 이제 대치상상 이런 거 출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디 출강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게 또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럴 수 있는데 대치에 있는 모든 현장 학원에서 러브콜이 들어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는 강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번 겨울특강부터는 근데 몸이 하나다 보니까 다 나갈 수는 없어가지고 예섬이나 뭐 세정 이런 데 또 출강을 하고요. 뭐 중계 항립 이런 데 나가고 해가지고 뭐 또 좀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고요. 다원이랑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같이 수업을 시작했던 학원이라서 항상 고정적으로 수업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투스 물리 1타라고 적혀 있고요. 근데 뭐 사이트 1타가 별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옆에 보시면 더 중요한 건 사실 과학 1위 강사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과학 1위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이트 안에서 제가 물리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물화생지 전체 1위 강사로서 대표 강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또 대단하다. 제가 또
이제 이 인강을 올해 런칭을 했거든요. 1년 만에 이런 어마무시한 아웃풋을 보였는데 이게 또 믿기지 않으실 것 같아서 뒤에 또 증빙자료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어떤 좀 뻔한 전형적인 뭐 양력이랄까요? 그런 소개가 될 것 같은데 말고 되게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이건 흥미 위주로 일단 요 페이지엔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또 유튜브 썸네일인데 어머님들 좀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 유튜브일 것 같습니다. 미미미누 씨랑 물리 교육 관련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지금 몇 년간 계속해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엄청 옛날 영상이에요. 보시면 2년 전이라고 적혀있을 때 아마 거의 3년 다 된 영상일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오수생도 이해시키는 처리의 명품 물리 강의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예비고일 친구들 좀 보기 적합한 그런 좀 이제 물리 완전 기초를 갖다가 15분에 걸쳐가지고 흥미 위주로 풀었던 영상이고요. 이 물리를 갖다가 강의하는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뭐 미미누 씨랑 케미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수업을 너무 잘해서 조회수가 정말 많이 나왔던 영상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보셔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고요. 조회수가 한 150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강사가 된 서울대 래퍼 물리천재 이규철 인터뷰라고 적혀있는 제가 이규철인데요. 이게 또 사실은 제가 이제 서울대를 재학할 당시에 대학생 때도 그렇고 대학원생 때도 그렇고 제 입으로 말하니까 정말 안 믿기실 수 있지만 저는 대학생 때도 서울대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생이었고요. 대학원생 때도 서울대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놀랍게 되는데 뭘로 유명했냐 하면 랩으로 조금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참여했던 뭐 랩 영상이 뭐 800만회를 찍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대학원생 때 참여했었던 그냥 어떤 힙합 프로그램에서 뭐 2위를 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또 선풍적인 인기를 또 전설을 썼었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 이제는 강사하고 있으니까 음악을 접었다 라기보다는 이제는 더 유명한 래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래퍼 철이라고 적혀 있어서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철이를 검색해 보시면 제 노래를 들어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 노래를 한다는 걸 저는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게 뭐냐 하면 랩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욕 나오고 막 이상한 랩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야 내일 난 더 열심히 살 거야 이런 어떤 좀 되게 파이팅 넘치는 노래들을 갖다가 만들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제 노래를 듣고 막 엉엉 울면서 선생님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선생님처럼 될게요. 막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어필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리라고 하는 과목은 어떻게 보면 탐구 과목 중에서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물리는 이제 단원 순서가 역학, 전자기, 파동이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정확히 떨어지는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역학, 심지어 이 역학도 1단원부터 6단원까지가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1단원부터 4단원 가장 앞쪽에 있는 게 가장 어려운 킬러 모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진입 장벽이 높아서 도중에 조금 공부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붙잡아주기 위해서는 강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어떤 게 필요하냐면 학생들을 붙잡아줄 외재적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그런 게 되는 게 이런 이규철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했던 강사 소개였습니다. 까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말이 조금 빨라도 좀 양이 많아서 오늘 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뭐 외적인 이야기를 좀 했다면 이건 좀 내적인 이야기, 수치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들. 얘가 1타 호소인이 아니라 진짜 1타라는 걸 좀 오피셜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요. 왼쪽 보시면 이제 사이트에서 과학 1위를 달았을 때 또 이제 사이트 안에서 과학 1위는 되게 또 큰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포스터를 띄웁니다. 보시면 이게 아마 또 강사들은 언제부터 1위를 했냐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반짝 1위한 강사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아마 이제 런칭하고서 11월에 런칭을 했으니까 12월 한 말 정도부터 1위를 갖다가 달아가지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1위의 사이트 강사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아까 이제 미미미노 씨가 저랑 같이 물리 강의 영상을 했는데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되게 영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강의하는 컨텐츠를 좀 본격적으로 가져가 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패션이과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물화생지를 갖다가 입문 강의로서 고3 전용의 입문 강의를 한 30분, 이거 좀 깁니다. 30분기로 찍었고 이거는 좀 더 내용적인 명이 강조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화생지를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 다 아시는 윤도영 선생님께서 같이 진행을 하셨고요. 미미누 씨랑요. 그렇죠? 그리고 지구과학은 장풍쌤께서 진행을 하셨고요. 화학은 김준쌤께서 그리고 물리는 이규철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회수가 누가 제일 많이 나왔냐? 윤도영 쌤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이규철이었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또 제가 어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영상들을 직접 시청하시고 강의력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100번 잘
가르친다고 말해봤자 한번 보시는 게 훨씬 와닿을 거기 때문에 확실히 좀 다른 사람들보다 잘 가르친다라는 걸 영상 하나만 보셔도 확실히 좀 알 수가 있을 거란 이야기. 밑에 보시면 이것도 아주 그냥 증빙입니다. 그래서 또 어린 제가 또 그래도 나름 그래도 어린 편인데 뭐 근데 가방끈은 되게 깁니다. 그래서 되게 젊은 친구가 런칭하자마자 너무 좋은 결과를 보이니까 SBS에서 또 관심을 가져가지고 당신은 어쩌다 그렇게 됐냐라는 어떤 인터뷰를 했던 것들 그냥 증빙 자료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업계 모든 회사가 주목하는 신규 물리 강사 행보. 근데 이게 또 재미로 말씀드리는 건데 온오프 모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모든 현장 강의에서 러브콜을 받은 건 진짜 팩트고요. 온라인조차도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넘어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드린 이야기인데 타사에서 이미 미팅을 해가지고 위약금을 물어줄 테니까 넘어오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잘 써먹고 있는데 넘어갈 생각 없어서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그 정도로 다른 회사에서도 다들 이 교체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요. 까지 하면 원래는 강사 소개가 끝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가 이미 뭐 올해 한 초부터 한 2, 3월부터 항상 이제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설명회 때부터 매번 쓰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름방학 때 이제 설명회를 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또 인간 강사다 보니까 학생 커뮤니티, 학부모님들 커뮤니티 이런 걸 다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학부모님 커뮤니티에 그런 피드백이 있더라고요. 아, 이규철 강사는 자아도취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아 자아도취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본업에 굉장한 정도로 몰입해 있다라는 걸 좀 어필 드리려고 좀 준비한 슬라이드고요. 이게 막 저를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저는 이렇게 진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었던 건데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개념만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라 물리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최고 수준으로 가르치는 강사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이 약간 이 대치도 그렇고 모든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 이 저항 어떻게 보면 예비고인은 저희 강사 입장에서는 저학년에 속하는 친구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물리 수업이 있을 거고 고2 내신반 수업이 있을 거고 고3 수능반 수업이 있을 텐데 이 저학년 친구들의 물리 수업을 굉장히 많은 경우에 개념과 기본적인 문풀만 가져가는 강사분들이 수업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정 강사를 저격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뒷부분 그러니까 개념과 문풀 기출비 기반의 기본적인 문풀 이외에 그 이상의 변형이라던가 엔제라던가 실전 모의고사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강사라는 걸 어필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작년에 이제 올해죠 아직까지 올해죠 올해 제작한 컨텐츠들입니다. 보시면 당연히 개념 교재 컨텐츠도 있겠지만 스킬풀이라고 해서 기출 분석 관련된 컨텐츠 기출 분석을 확장해서 제시했던 컨텐츠 그리고 이건 이제 아마 그 겹쳐가지고 안 보이실 겁니다. 이 슬라이드로 보시면 되는데 연계 변형 엔제 컨텐츠 뿐만 아니라 자체 제작 고난도 엔제 컨텐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컨텐츠 이것도 시즌1 시즌2로 진행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말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변에 수업하는 강사분들 중에서 모의고사 촬영을 하는 분들이 계신지 꼭 보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고3 되면 물론 이제 학생들 다 고3이 될 거니까요. 고3 되면 가장 예민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모의고사인데 이 강사라는 분들께서 모의고사 촬영하는 분들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월 모의고사 당연히 촬영했고 5월 학력평가, 6월 평가원, 7월 학력평가, 9월 평가원, 10월 학력평가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수능까지 시험 치르자마자 다음날 바로 해설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만큼 학생들과 동기화되어 있는 강사고 자아도취가 아니라 이건 자기 몰입이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드리려고 했던 강사 소개 추가 슬라이드였습니다. 그런 이야기였고요. 이제 수업 운영안이 조금 깁니다. 왜냐면 이제 문풀 실마까지 소개를 해야 돼서 개념 완성반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10시부터 1시 반 그리고 2시부터 5시 반 두 클래스가 개강이 되고 있고요. 완전 등가의 수업입니다. 보시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강되어서 총회차는 10+1이 뭐냐 하면 이제 개강하기 전까지 10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완벽하게 정상적인 템포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11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회 분량 근데 은근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파동 파트는 개념만 숙지하면 문풀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영역이라서 이 마지막 파동 파트의 한 회차 분량은 제가 그냥 영상으로 무료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에 플러스 1이라는 거 그래서 정규 수업은 10번 그리고 무료로 지급해드리는 마지막 한 번으로 해서 완벽하게 개념을 끝낼 계획인 거고요. 교재는 철물점 개념 교재와 워크북을 사용할 거고요. 회차별 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첫 수업 전에 밴드로 모든 자료를 관리를 하니까 밴드에서 물리의 기본 영상을 갖다가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요 1시간짜리 내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셔야 되고요. 1회차부터 첫 수업부터 테스트를 가볍게 보면서 튜토리얼처럼 운영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앞으로 잘 따라오면 좋겠다라는 걸 운영할 거고요. 1회차부터 6회차까지가 역학 수업이고요. 7회차부터 11회차까지가 원래는 비역학이어야 되는데 정확히는 7회부터 9회까지가 전자기입니다. 그래도 중고난이도 문제들이 배치되어 있는 영역이고요. 10회와 11회가 파동인데 단원수는 많지만 내용은 정말 간단해서 2회차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차를 영상으로 드리면서 완벽하게 완강을 할 겁니다.
관련된 수업 특징 보시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만 조금 짚어드리면은 매차시 수업점 개념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조교님들께서 손글씨로 과제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성적과 과제 수행률이 매차시 문자 공지가 나갈 거고요. 개념 필기본을 드린다라는 게 뭐냐 하면 이따가 뭐 여기 첨부를 했나 모르겠네. 아 첨부되어 있네요. 뒤에 있는 게 이제 제 개념 교재의 모습인데 보시면은 저는 이제 이 개념 수업에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뭐냐 하면 지금 팽배 있는 수업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학생들이 개념 수업을 두 번 세 번 듣는 걸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두 번 세 번 듣는 건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기억이 안 나냐면 줄글로 된 텍스트를 수동적으로 읽게 되면은 그게 머릿속에 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빈칸 완성식. 근데 빈칸이라고 해서 괄호 친 빈칸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본인의 손으로 개념 구조를 갖다가 채워나가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구조화 시켜야 되는 학생들의 교재이고요. 오른쪽이 혹시라도 학생들이 그래도 잘못 채우거나 아니면 또 놓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필기본으로 제가 좀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제안드리는 모범 필기안을 또 나눠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빈칸 완성식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교재인 거고요. 매차시 형장 수업은 당연히 영상으로 고유가 되고 있고요. 밑에 지금 문풀 보충 영상을 조금 드립니다.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도 한 번 더 적혀 있겠지만 개념이 70% 문풀이 30%짜리인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풀을 좀 더 욕심내는 친구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 수업에서 개념만 가르치고 문풀을 안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방법론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다 가르치지만 그거를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한 시간을 추가 컨텐츠로 제가 보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 문제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방법론적인 이야기가 적용되는 중상 난이도의 문제들을 문풀 미니 컨텐츠로 1시간 분량으로 매차시 아마 나눠드리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클리닉은 조교와 제가 직접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수업 운영 아닌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테스트는 OX 또는 단답형으로 자료 관리는 밴드로 테스트 결과하고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풀 심화반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늦게 개강합니다. 1월 1일부터 개강을 해서 8회 동안 진행을 하고요. 5+3이라고 한 건 5회는 역학, 3회는 비역학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본 교재 프린트와 과제 프린트라서 교재는 따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직접 사용하는 교재를 갖다가 책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또 한정적인 수업 회차이다 보니까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커버할 수 없을 뿐더러 차라리 요 여러 가지 교재에 있는 제가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갖다가 프린트로 조금 이게 플렉시블하게 운영하는 게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양한 저의 자체 자료들을 갖다가 프린트로 운영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회차별 진도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1회차부터 5회차까지가 역학, 6회차부터 8회차까지가 비역학인데 6, 7회차가 전작이고 8회차가 파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1부터 4회차입니다. 이 동역학 파트의 문제풀이가 이 물리의 변별력을 담당하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름방학 수업 때 제가 또 여름방학 때도 한 두세 개 수업을 하면서 300명 내외의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연계가 되는 문풀 커리를 갖다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다만 여름 특강을 꼭 안 들었더라도 물리 개념을 한번 해본 학생이라면 그리고 물리 개념이 50% 이상 기억이 나는 학생이라면 수강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문풀만 하는 게 아니라 개념 복습까지 같이 병행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수업이 될 거고요. 물리학원 전범위 개념 복습 과 관련 중중상 난이도 문제풀이 전략 수립을 갖다가 목표로 하는 수업입니다. 수업에서 다뤄지는 문항들은 내신 시험과 수능 공부에서도 필수적으로 다시 보게 될 핵심 문항들이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이 될 거고요. 매차시 수업 전 개념 테스트 실시 후 해설을 통한 문풀 중심의 개념 재정리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개념 복습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50%만 기억에 남아도 수강해도 괜찮을 거란 이야기 드립니다. 단원별 세분화된 유형 분석과 정형화된 해석 및 풀이가 제시되고 이거는 제가 이따 좀 더 세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현장 당연히 매차시 현장 수업은 영상이 공유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문풀 미니 콘텐츠 과제 관련된 건데 이거는 한 시간보다 좀 더 짧을 겁니다. 이거 어떤 콘텐츠인가 하면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에서 중상 난이도 문제풀이 전략 수립이라고 되는데 저의 이 수업 목표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요 문풀 수업을 듣고서 내신으로 들어갔을 때 상위권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에서 중상 난이도에서 기본기를 다 다져놓고서 위에서 시작하자라는 취지인 거고 아래에 있는 문풀 미니 콘텐츠 는 뭐냐면 상에서 최상 난이도 엄청 어려운 문제 두세 문제 소수의 문항을 갖다가 낱낱이 뜯어보는 영상을 갖다가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충 영상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현장 클린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재 내지에 있는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더 이제 여기까지가 아마 어머님들 보고 계신 그 자료에 있는 걸 거고요. 추가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강조드린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은 이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건 과탐 뭐 다른 과탐도 다 마찬가지죠. 특히나 물리는 더 심한 게 기출 문제풀이가 문제풀이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고3 들어가서 기출 분석한 다음에 들어가는 뭐 변형 엔제라던가 아니면 제작 엔제라던가 실전 모의고사는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잡아놓은 문제풀이 방법론적인 것들을 계속 적용하고 확인하고 체화시키는 단계인 거지. 사실 모든 문제풀이 공부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정말 사실 이 수업은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고3 친구들이 들어도 송색이 없는 수업이에요. 근데 물론 고3 친구들에게 조금 쉽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요 수업은 그만큼 근본인 문풀의 근본이 되는 수업이란 이야기를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문풀 학습의 시작이 아니라 이게 전부란 이야기를 드리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기출 분석은 전부란 이야기고 스킬풀이라고 하는 제가 사용할 이번 커리큘럼 제 자체 커리큘럼의 의의는 뭐냐하면 380문항 수록돼 있고 550문항 해가지고 두 가지 자료를 모두 쓸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스킬풀이라고 있죠 가져가고 있는 교재인 거고 이거는 스킬풀 확장판이라고 가져가는 교재인 건데 학생들에게 수업에서는 중요한 핵심 문항들로 수업을 하고 이런 방법론적으로 배운 것들을 내가 더 제시하는 문항들에 적용을 하면서 따라오라는 이게 과제 문항이 될 겁니다. 문제풀이를 하는 수업이 아니라 아는 수업을 만드는 게 조금 잘리네요. 아는 수업을 만드는 게 목적이 되는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 컨셉을 갖고 있는데 유형화, 세분화, 스킬의 정형화, 납득이 되는 접근법 네 가지 취지를 갖고서 제작한 커리큘럼이고요. 기출 커리큘럼이 굉장히 그래도 별거 없지 않냐, 그게 뭐 대단한 게 있냐라고 취급받기 좋은 게 뭐냐면 사실은 마더텅, 자이스토리, 그리고 다른 강사분들의 기출 문제, 제 기출 커리 모두 다 기출 문제를 수록한 교재입니다. 기출문제 원문항을 수록한 교재예요. 근데 이게 원문항을 보통은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맥락 없이 기출문제를 갖고 온 교재가 허다하고요. 그리고 수업도 문제풀이 방법을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지 이게 확장만 해주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딱 정리해주지 않는 수업들이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문제 푸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져가는 걸 저는 극혐합니다.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풀면 무조건 풀린다라고 하는 틀에 박힌 정형화된 문제풀이법을 제공하는 게 오히려 학생들이 써먹기 좋다라는 취지에서 제작한 어떤 문제풀이 커리큘럼이 되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유형화부터 그냥 가볍게 소개를 드릴 건데 앞에는 그냥 그림만 보세요. 그림에다가 문제 읽어보셔도 되지만 이런 문제가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작년 수는 14번 문제였는데 고난도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긴 했지만 정답률이 48%, 50%가 안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이건 2일 4월 합평 때 문제인데 이런 그림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정답률은 39%, 완전 고난도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 역시 21년도에 10월 합평 문제인 건데 고난도 문항이고 38%의 정답,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작년 이제 9월 평가원 때 고난도 문제인 건데 요 녀석도 그림 보시면 좋겠고요. 정답률은 그래도 49%. 이거는 난이도에 비해서 꽤나 애들이 잘 봤더라고요. 49%인 문제입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기출 문제를 마냥 그냥 마구잡이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같은 유형인 거를 그림만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수업을 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요 유형이구나를 알아야 학생들이 요거에 맞는 풀이법을 갖다가 적용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유형화에 굉장히 신경 쓴 다른 기출 교재랑 다른 기출 컬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저는 틀에 박힌 방법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걸 완벽하게 제시하는 강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그냥 마구잡이로 중요한 문제들을 푸는 경험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학습하고 나면 이게 어떤 형태로 변형되어 나오든 간에 학생들은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이런 겁니다. 아까 그 문제거든요. 아까 앞에서 제시되었던 그림인데 이런 문제 풀이 틀, 도식화된 풀이를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림처럼 문제를 푸는 걸 되게 중요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보였던 어려운 문제지만 틀은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자료들을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문제 푸는 정형화된 방법을 제시하는 거. 그리고 이건 이제 다른 유형의 문제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요 문제 푸는 틀과 도식화된 틀과 두 문제 다 엄청 어려운 킬러 문제였거든요. 이것도 도식화된 틀을 두 번 써서 푸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틀에 박힌 줄글로 문제를 풀고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직관적인 유형화를 하시고 문제풀이를 도식화로 가져가서 굉장히 빠르게 풀어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게 특히 또 이제 이 물리라고 하는 역학 파트가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정석적인 방법으로 다 풀 수 있죠. 근데 정석적으로 풀면 3분 걸릴 걸 도식화된 풀이로 풀면 30초면 풉니다. 그런 것들을 좀 극단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학생들을 좀 상위권으로 만들어 놓고자 하는 취지의 수업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까지 이제 아마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고 요건 아마 똑같이 있을 겁니다. 개념 30과 문풀 70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는 수업이 아니라 경험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학습 위주의 아는 수업이 될 거라는 거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문제풀이의 정형화, 방법론적 접근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 및 수업 영상은 밴드 관리되고 과제는 학습한 문항에다가 확장, 아까 말씀드렸던 550제 기준의 알파 문항 N제를 갖다가 배웠으니 이제 적용해봐라는 식의 운영이 될 거고요. 매차시 개념 테스트와 문풀 테스트가 여기서는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는 또 역시나 문자 공지가 나가게 될 겁니다. 상위 10% 학생한테는 명예정당이라고 해가지고 공지도 드리고 앞에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문자 공지가 또 따로 나가고 상품 수여가 있어서 학부열을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수강 후기는요, 보시면 아마 여기 재수 이상의 학생이 남겨놓은 수강, 제가 또 인강 강사다 보니까 수강 후기를 자유롭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후기들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아마 이 수업을 가장 잘 피드백한 후기인 것 같아서 남겨놓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 수업이 실제로 이렇게 먹히고 있구나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까지 하면 끝났어요. 이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끝맺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사교육 흐름 속에서 신구의 조화로 최신 최적 최고의 수업 체계를 만들었고요.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학석박 순열 전공자 이러고 있네요. 그렇죠? 순열 전공자가 전달하는 근본 물리학 수업입니다. 그래서 대세 강사와 이런 말 죄송합니다. 이게 몰입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높은 집중도와 지구력으로 물리학원 개념과 문풀을 완강하자라는 이야기고요. 내신 물리 때까지도 기억나고 영향을 미칠 수업들, 개념도 그렇고 문풀도 그렇고 학생들을 상위권으로 올려놓을 수업을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리 강사 이규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